함양군은 마천면의 대표 먹거리로 하기 위해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선포식을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부터 함양군 마천면 당흥리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날 교통방송 조준모 MC의 사회로 식전 공연으로 마천 풍물패가 신명나게 터를 울려주었고, 서춘수 군수, 황태진 군의장, 김재웅 도의원, 군의원들, 기관 단체장들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의례를 하였다. 이어 마천 흑돼지촌 선포와 제막에 따른 경과 보고를 이영희 농산물 유통과장이 하고, 마천 흑돼지촌 인증 식당에 대한 인증 현판을 서춘수 군수가 지리산 자락길 차재환 대표와 강수현의 흑돼지 하우현 대표, 경남 식당 정옥란 대표, 마천 흑돼지촌 식육식당 김영덕 대표, 월산 식당 김영미 대표, 한우골 흑돼지 김호성 대표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내빈들과 식당 대표들, 주민 등이 무대에 올라 마천면이 흑돼지 음식 산업의 메카임을 대한민국 곳곳에 선포식을 하고, 조형물 앞에서 제막식을 하면서 1부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뒤이어 2부에서 송년특집 조은형의 가요세상 라디오 공개방송 녹음을 하였다. 조은형의 공개방송에서 김명환 가수가 잊을 수 있을까 등을 부르며 첫 무대를 열어주었고, 출연료를 서춘수 군수에게 맡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이수진 가수가 님이 좋아, 뜨는 해, 한방의 훅 등을 부르고, 이어 도착한 베이로 가수가 툭툭 털고 일어나 늦기 전에 폼나게 살 거야 등을 불러 흥을 돋워주었다. 또 박주희 가수 자기야, 청바지, 럭키 영원한 친구, 김다나 가수 자시삼경, 막걸리 한 잔, 성민지 가수 세월강 울면서 후회하네, 하동근 가수 출발 5분 전밤 열차, 이솔 가수 미운 사랑 사랑 참, 김명선 가수 복덩이 우연히, 진심원 가수 보약 같은 친구 아슬아슬 너나 나나, 김다나 성민지 김명선 등이 모여 공연하는 미스티가 좌삼삼 우삼삼 그녀와의 이별 등을 부르며 마무리하였다. 지금부터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선포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보는 저는요, 교통방송의 조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게 하늘을 봤거든요.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보실래요? 하늘 한번? 새파랗죠? 구름 한점 없죠? 제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다른 데는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난리예요. 근데 이게 함양군 마천면만 이렇게 지금 멋지거든요. 복받은 곳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내외 귀빈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외 귀빈 여러분들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내빈 소개 이런 거 좀 생략하자 이렇게 예, 해주셔서 그 부분도 축소한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내일 기빈 여러분께 박수. 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좀 전에도 제가 우리 멋진 곳에 사신다는 오늘 참석해 주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양 군민 또 마천 면민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네. 자, 바로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제 옆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걷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원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 선포와 제막에 따른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이영희 함양군 농산물유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양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네, 지금부터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 조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마천면에서 유래된 흑제이를 지역 특화 음식으로 발전시켜 함양군과 마천면 그리고 함양군 일대를 관광과 연계해 음식 관광지구로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 협의회 구성, 참여 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2021년 1차로 7개의 흑제이 전문 음식점 인정, 흑제이촌 조성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한 두 차례의 용역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을 함양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 음식점으로 상품화하고 흑제이 전문 음식점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음식 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의 탄생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 조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오늘 행사 전에도 막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꼼꼼히 챙기시는지요. 뭐 과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자, 이어서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 인증식당에 대한 인증 현판 전달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락길 식당, 강순의 흑돼지, 경남 식욕식당, 마천 흑제이촌 식욕식당, 월산식당, 한옥골 흑돼지 대표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전달은 서춘수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군수님도 무대 위로 부탁드리고요. 네, 인증편은 지리산 마천 흑제이촌 흑돼지 전문 음식점으로 함양군을 비롯한 지리산 권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흑돼지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엄격히 심사 선정했습니다. 먼저 지리산 자락길 차재환 대표님, 네, 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거기를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자,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마천 흑돼지촌 전달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길 식당.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네.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예, 강센의 흑돼지.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경남 식육식당.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경남 식욕식당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마천 흑돼지촌 식욕식당.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마천 흑돼지촌 식욕식당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산식당. 네,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월산식당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옥골 흑돼지 대표님. 네,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한옥골 흑돼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인증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네, 엄지를 들어서 네. 지리산 자락기식당, 강릉의 흑돼지, 경남식육식당, 마천 흑돼지 식육식당, 월산식당, 한옥골 흑돼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들어가 주시고요. 군수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양군 마천면이 흑돼지 음식 산업의 메카임을 대한민국 곳곳에 선포하는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선포는 서천수 함양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부탁드리고요. 함양군 여러분,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 민족의 영산 지리산 아래 힐링과 건강의 중심지 지리산 함양의 마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흑돼지촌임을 선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선포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군수님 내려가시군요. 바로 이어서 이제 여러분 조형물 제막하도록 하겠는데, 좀 전에 여러분 어느 식장에 가면은 또 기념사하고 축사하고 다 하시는데, 오늘 많은 내외 기빈들께서 소개도 안 해도 된다, 기념사 축사 안 하겠다, 그래서 오늘 기념사 축사도 모두 생략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조형물 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막에 참여하실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 군의원님, 지역농축산산림조합장님, 다체장님들 무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선포를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다산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포식이 복을 바라고 함양 지리산 마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흑돼지 먹거리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명실공히 마천면의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 조형물을 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주시고요. 먼저 그 기념촬영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을 위해서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살짝 손을 올려주시고요. 기념 촬영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먼저 갔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하고 바로 이어서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막식 갑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흑돼지촌의 번성,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막식 보십시오. 네, 멋진 조형물이 탄생했습니다. 지리산 마천 흑돼지 제막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우,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선포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모쪼록,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잠시 뒤에 공개 방송도 있는데, 공개 방송까지도 예방수칙 잘 지켜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도 대폭
축소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외 기빈들도 많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렸고, 또 한 분 한 분 모셔서 인삼말 기념사 축사를 못 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지리산 마천 흑태지청 선포식 공식 행사는 모두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서 잠시 후에 조은영의 가요세상 라디오 공개방송,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가수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방송의 조준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흑돼지 전문 음식점 인정, 흑돼지촌 조성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한 두 차례의 용역 보고회와 주민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을 함양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 음식점으로 상품화하고 흑돼지 전문 음식점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음식 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의 탄생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조성에 따른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오늘 행사 전에도 막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꼼꼼히 챙기시는지요? 과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자, 이어서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인증식당에 대한 인증 현판 전달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락길 식당, 강순의 흑돼지, 경남 식욕식당, 마천 흑돼지촌 식욕식당, 월산식당, 한옥골 흑돼지 대표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전달은 서춘수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군수님도 무대 위로 부탁드리고요. 네, 인증편은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흑돼지 전문 음식점으로 함양군을 비롯한 지리산 권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흑돼지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엄격히 심사 선정했습니다. 먼저 지리산 자락길 차재환 대표님, 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거기를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 자,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마천 흑돼지촌 전달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길 식당,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네,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강선의 흑돼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경남 식육 식당.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경남 식욕식당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천 흑돼지촌 식욕식당.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마천 흑돼지촌 식욕식당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산식당. 네,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월산식당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옥골 흑돼지 대표님. 네, 지리산 흑돼지 전문 음식점 한옥골 흑돼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인증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패를 들고, 네,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좀 더 옮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지를 들어서, 네. 지리산 자락길 식당, 강순의 흑돼지, 경남 식욕식당, 마천 흑돼지 식욕식당, 월산 식당, 한옥골 흑돼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들어가 주시고요. 군수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양군 마천면이 흑돼지 음식 산업의 메카임을 대한민국 곳곳에 선포하는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선포는 서천수 함양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천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을 선포함에 있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태진 의장님과 김재웅 도의원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 기관사회 단체장들이 많이 오심에 감사드리고 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선포를 하겠습니다. 한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 민족의 영산 지리산 아래 힐링과 건강의 중심지 지리산 함양의 마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흑돼지촌임을 선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선포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군수님 내려가시군요. 바로 이어서 이제 여러분 조형물 제막하도록 하겠는데 좀 전에 여러분 어느 식장에 가면은 또 기념사하고 축사하고 다 하시는데 오늘 많은 내외 기빈들께서 소개도 안 해도 된다. 기념사 축사 안 하겠다. 그래서 오늘 기념사 축사도 모두 생략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조형물 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막에 참여하실 군수님, 의장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지역동 축산산림조합장님, 다체장님들 무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선포를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가상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포식이 복을 바라고 함양 지리산 마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흑돼지 목걸이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명실공히 마천면에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을 설치했거든요. 그 조형물을 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주시고요. 먼저 그 기념차량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차량을 위해서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살짝 손을 올려주시고요. 기념차량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먼저 갔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하고 바로 이어서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막식 보시고요. 네, 멋진 조형물이 탄생했습니다. 지리산 마천 흑돼지 제막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우, 야. 이제 다 끝나셨나요? 아, 힘들다. 여러분들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자, 이게 또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곳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흑돼지촌이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오는 지리산 마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조은혜 관세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수진 씨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진 씨, 오늘 좀 오신 분들 좀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 저희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앉아 계셔서 멀리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네, 한 번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수 소리가 껄쩍지근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거리감은 좀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양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순남입니다. 아유, 이거 지금 여성단체협의 회장님이시고 어쩐지 포스가 딱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하시는 일은 그러면 거기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3600포기 김치 담아서 12일에 읍면에 전부 전달식 했고요. 또 우리 한양군 항모 엑스포 때
자원봉사로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여기 흑돼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예, 드셔보셨어요? 당연하죠. 아유 맛이 어떤가요? 다른 그 다른 돼지고기하고 일반 돼지고기하고 느끼하지 않고 좀 고소한 맛이 많죠. 네. 그래요. 육질도 좀 쫀득쫀득하고 얼마나 이게 맛있으면 이렇게 축제까지 이렇게 돼버렸을까 싶어요. 누님한테 엔터브 한번 하세요. 아, 옆에 계신 분이 고모님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 성함이 아 마천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윤정란입니다. 어 윤씨이시구나.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원래 본명이 윤가거든요. 네. 뭐 또 이렇게 한 집안을 만나네요. 네. 저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마천에 살면서 이렇게 큰 축제를 하는데 안 올 수가 없죠. 정말 그 정말 이렇게 끈끈하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흑돼지천을 응원하고 있네요. 자 드셔보셨죠? 아우 너무 많이 먹었죠. 아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고우신 거. 아니 주름이 하나도 없으시네. 이 흑돼지를 저 드시면 이렇게 피부가 고와지나요? 피부만 고와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면역력도 늘어나고요. 예,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뭔가 이게 여기서 그 흑돼지를 기르는 방법이 딴 데하고 좀 뭐 다를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만나. 이순신 씨, 네. 이순신 씨, 그분은 네. 먹는 것만 잘하셔. 아, 먹는 드시는 것만.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멋진 분들 많이 오시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순신 씨, 이제 그만 네. 보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래 한 곡을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노래를 선사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순신 씨와 함께 김희초와
그 이 마천 하면 또 우리가 흑돼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이제 전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오늘이 됐습니다. 이 손보식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또 알고 있었던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정말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이 다른 지역적 부분들보다는 이 마천 쪽에서 이렇게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마 이거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정말 멋진 가수 김명환 씨의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 군수님이 네. 앞에 계시는데 네. 진짜 출연료를 네. 지역에 기부하시겠습니까? 네, 늦고 왔습니다. 네. 가져오셨어요. 네. 네, 죄송한데 군수님 왔다 갔다 하시기 죄송한데 군수님 오셔서 이 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아프신데. 네. 자, 군수님, 네. 이 함양군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 부르이토끼를 해달라는, 네, 기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네, 뭐, 번거로워서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 하도록 했습니다. 네. 나도 카렌다로 돼.
늦기 전에 내 생에
번만이라도 웃기죠 내 생애 마지막 사랑을 웃기죠 내 번호 웃기죠 내 생애 단 번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이니까요 내 생애 마지막 사랑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 네가 있어 떠설 수 있는 폭포도 같은 화라산 같은 그런 사랑 내게 온다면 내 남은 인생 남은 생을 모두 태우고 싶다 늦기 전 내 생에 한 번만이라도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 내 생에 마지막 살 거야
한다고 계산은 느리지만 당신 하나쯤 행복하게 될 수는 있어. 멋진 옷에 좋다 부러워하지만 인쇄래가 요란하잖아.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말씨는 서툴지만 당신 앞에선 누구보다 남자답지. 번지를 한 겉모습 거기에 속지만 빈깡통이 속이 가득지.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기다릴 거야.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선님께서 선정한 노래 99.9. 네, 자, 서천수 군수님께서 지금 또 앞서 계시는데, 군수님, 일어서신 김에 다시 무대로 모셔도 될까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을 살펴주신 서천수 함양 군수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잠시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자, 군수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양은 잘한 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그래도 오늘 이곳에서 열린 행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산자나 함양마천에서 흑돼지촌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함양마천에는 흑돼지를 많이 길러왔습니다. 네. 그 맛이 최고의 맛으로 우리 식도락가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리산 마천 흑돼지를 한번 드셔보시면은 그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맛에 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맛을 우리 국민들만 소유할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함양 마천면에 7개의 전문점을 육성했습니다. 이 육성된 전문점은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해서 인증제를 통해서 우리가 흑돼지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흑돼지 촌을 오늘 선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함양군 마천면의 흑돼지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함양 마천면의 유명한 이유는 옛날부터 흑돼지를 길러오되 화장실 밑에 키우는 똥돼지를 많이 길러왔습니다. 네. 그 똥돼지 맛이
정말 천하의 일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맛을 되살리고 네. 또 옛날 그것을 다시 우리 찾기 위해서 오늘 마천 흑돼지촌을 만들게 된 그런 배경이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나 또 식도락가들이 우리 마천을 찾아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네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흑돼지 하면 제주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흑돼지 하면 함양 마천. 마천. 물론 네. 제주도 흑돼지 좋지만 네네네. 근본적으로 길러온 그 방법이 네. 예.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디를 내놔도 우리 함양의 마천 흑돼지가 전국의 최고라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수! 그리고 지리산에 이 영향을 받는 그 기운이 또 좋지 않습니까? 네, 흔히들 일교차가 심하면 네네. 모든 것이 다 맛있고 좋습니다. 네네네. 특히 우리 함양 지역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는 마지막 지역으로서 이 토양이 게르마늄 토양으로서 아주 좋은 곳이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은 다 맛있습니다. 그러나 이 흑돼지를 여기서 기르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연의 풀과 여러 가지 곡물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또한 맛이 좋습니다. 네, 근데 군수님께서는 이제 그 국민들의 생각을 또 많이 해주신 편이지만 또 생산적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함양 마천 하면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있는 자락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백무동 계곡이 있고 칠선 계곡이 있고 또 서암 정사가 있고 백성사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등반을 하고 관광을 하는 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고 또한 먹거리도 풍부해야 됩니다. 또 이곳 마천에는 흑돼지를 비롯해서 꽃감도 유명합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유명하기 때문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의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우리 함양이 더욱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면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저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을 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지리산 마천. 네. 군수님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기운을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수님.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함양군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전 국민들 여러분 꼭 우리 함양 마천매를 찾아주셔서 흑돼지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기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아마 지금 이런 풍경에 또 이분의 노래가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하나 씨의 무대입니다. 자시 삼경. 당신 춤을
주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방송처럼이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네. 아버지 원망해서야.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슴에 힘차게 아
명예지. 어차피 이 인생은 세월을 향해 송이니까 이렇게 뭐 방송 사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 노래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대하다 보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나씩 키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꿀맛이야네요. 꿀맛이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데뷔곡 꿀맛이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내 맘 가슴에 단비가 내리듯 내 꿈 촉촉히 적셔주네. 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얼쑤 꿀맛 영양도 만점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네, 음악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앞에서는 미소천사
하겠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숨기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같이 하세요. 자식보다